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나라와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입여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잘 예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감사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저들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잠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은 교훈서,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들 가운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쉬고 자고 또 그냥 먹고 쉬고 자고 그러는 거죠.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이렇게 썼어요. 지혜 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썼는데 뒤에 후편에 이제 24장부터선가는 이제 편집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솔로몬이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집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잠언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없다고 하면 읽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종종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이렇게 신앙인들을 이렇게 좀 높이고 참 신앙생활 잘한다 앞으로는 제가 그러지 않기로 했죠. 간증을 하면서 아 그분 신앙생활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또 말썽을 부리고 사회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이제 간증하는 그런 걸 좀 이제 좀 잘 설교 시간 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목회가 어느 정도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좀 차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잠언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박성철 장로라고 하는 분 아시죠? 신원그룹
신앙생활을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세금 포탈한 것 때문에 걸려들었습니다. 법원에 이제 징역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알겠죠. 근데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집에다 놓고 읽는다고 그래요. 잠언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분이 그렇게 어떻게 세금을 포탈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뭐 목사님도 얘도 얘 아니고 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증을 많이 그렇게 그분 박성철이 한번 아마 듣기시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적용이 안 되면 그건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셨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달달 암송하고 매일 읽습니다. 근데 삶 속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뭐 예가 아닌 사람인데요. 아무튼 솔로몬도 그래요. 솔로몬도 이런 이 황금률과 같은 좋은 글을 써서 후대에 이렇게 남겼잖아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뭐예요? 한 3000년 가까이 된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쓴 이 말들이 오늘날에 있어도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굉장한 이 말이죠. 이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이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총체한 것이 자원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겼던 솔로몬도 후반기에 가면요. 적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망하잖아요, 사실. 솔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위가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잠언서를 좀 보게 됩니다만은 적용이죠, 적용. 적용.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적용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한 그 지혜의 글인데 이것이 적용이 없다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삶의 교훈서죠. 예. 잠언, 잠언이다. 삶의 교훈인데 인간의 삶의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이는 그랬어요. 2절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어떤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 것인가. 이걸 살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 예수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는 다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요약한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뭐예요?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 자기를 비는 거예요. 육체를 자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죠. 성철 스님이라든지 법정 스님, 그 내노라는 유명한 스님이, 스님들이 보세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허사다라고. 그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헛살았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자기가 돌을 닦는 식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깨닫는 거냐? 주님이 내지하셔야 돼요. 오시면 알게 돼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뭐 도 닦고 해서 굉장히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60, 70 평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그 기간 동안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즐기고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숨쉬고 활동하고 생활한다. 이 최고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전부 뭐예요? 사람의 사고. 어떤 환경에 딱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속일 것인가? 어떻게든지, 예. 어떻게든지 그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이제 쭉 우리가 읽어 나가실 때 부분, 한 구절부터 이게 굉장히 잠언서 같은 이렇게 보게 되면 선과 악을 대조시키고 다 대조시킨 거거든요. 대조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 매일 읽어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보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잠언을 강의할 때 진리를 알게